손톱과 발톱을 깎아주었다. 깎인 손톱과 발톱 조각은 내가 먹었다. 머리카락을 단정히 빗겨주었다. 빠진 머리카락도 내가 먹었다. 꿀꺽 삼켰다. 구와 다미는 어릴 적부터 손을 꼭 잡고 다니던 소꿉친구입니다. 어린 시절 남녀가 손을 잡고 다니는 건 온 친구들의 관심과 놀림을 당하는 행동이었지만 둘은 늘 개의치 않고 같이 다녔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늘 함께 자랐고 같이 있다가 할 말이 없어도 전혀 어색하지 않은 사이였습니다. 그렇게 중학생이 되어 2차 성징이 시작되고 사춘기가 온 구와 다미는 서로에게 소꿉친구로서 우정이 아닌 사랑의 감정을 느끼게 됩니다. 구는 공장에 들어가 밤낮으로 일을 했고 다미는 그런 구를 매일 밤 공장 앞에서 기다렸습니다. 공장 직원의 아들인 어린 노마와 함께 구와 담은 집에 가면서 겨울이면 붕어빵을 사 먹고 여름이면 아이스크림을 하나씩 사 먹었습니다. 그렇게 어린 노마는 구와 담의 친동생처럼 가깝게 지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늦게 집에 가면서 셋이서 붕어빵을 먹으려 했습니다. 시간이 늦어 마감할 쯤이라 어떨 때는 덤으로 남는 붕어빵을 다 받을 때도 있었고 붕어빵이 아예 없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날은 붕어빵이 없었고 어묵 몇 꼬치가 남아있어서 구와 담이 노마는 어묵을 다 먹고 다시 집으로 가는데 노마가 구의 자전거를 타고 먼저 가는 순간 큰 트럭이 노마를 쳤습니다. 노마는 그 자리에서 죽었고 한동안 구와 담은 만나지 못했습니다. 서로를 보면 그 사고가 생각났고 죽은 노마가 떠올랐습니다. 그들은 계속 생각했습니다. 붕어빵이 없을 때 그냥 갔어야 했나? 붕어빵이 왜 없었지? 붕어빵이 있었다면 사고가 나지 않았을 텐데 자전거를 노마에게 맡기지 말았어야 했나? 자전거 타는 방법을 가르쳐 주지 말았어야 했나? 뭘 어떻게 했어야 했나? 왜 노마인지? 어째서 죽어야 했는지? 그러고 그는 부모님이 빚을 다 갚지 않고 도망가셨다는 걸 알게 됩니다. 부모님의 빚은 고스란히 구에게 돌아왔고 이자는 날이 갈수록 눈덩이처럼 커져서 구가 아무리 노력해도 차마 갚을 수 없는 상태가 돼버립니다. 구는 공장에서 이혼하고 혼자 살아가는 젊은 누나와 친해지게 됩니다. 공장에서 같이 일하는 누나가 위로해주는 말을 듣고 누나가 해주는 밥을 먹고 결국엔 누나 집에서 먹고 자고 사랑을 나누며 동거를 하게 됩니다. 구는 누나와 함께 동거하면서도 마음속으로는 다미를 생각하고 그리워하며 지냅니다. 그러다 우연히 다미는 구가 다른 여자가 생긴 걸 목격하게 됩니다. 시간이 지나 구는 누나와 관계가 정리된 후 군대로 가게 됩니다. 구는 군대에 와서 처음으로 숨통이 트이는 느낌을 받습니다. 구에게 군대는 돈 걱정하지 않고 살 수 있게 해주는 도피처였습니다. 군대 제대 후 구는 다시 다미와 만나 같이 살게 됩니다. 구는 자신의 빚 때문에 다미에게도 피해가 갈까 마음에도 없는 말을 하며 헤어지자고 말합니다. 하지만 담은 끝내 같이 살자고 함께 있자고 말하고 그렇게 둘은 계속 같이 지내게 됩니다. 구와 다미는 돈 갚으라고 찾아오는 사람들을 피해 이곳저곳 여러 지역들을 돌아다니며 생활하다 그러다 결국 구는 사채업자들에게 발각되어 그들에게 죽을 때까지 맞으며 공중전화 부스 앞에 쓰러져 죽음을 맞이합니다. 전화부스에서 서른 걸음 떨어진 으슥한 곳에서 구를 찾아냈을 때 구의 몸은 상처와 멍으로 가득했다. 눈은 벌겋게 부어올랐고 코는 뭉개졌고 앞니가 빠져있었다. 아픈지 많이 아픈지 나는 묻고 또 물었지만 구는 대답하지 않았다. 다미는 쓰러져 있는 구를 데리고 집으로 와 죽은 구를 먹습니다. 아무도 구의 시체와 장기를 마음대로 할 수 없도록 사채업자든 그 누구라도 구에게 흠칫내고 구의 몸을 마음대로 하지 못하도록 그리고 영원히 자기와 함께 할 수 있도록 인간의 돈도 유전된다. 유전된 돈으로 돈 없는 자를 잡아먹는다. 돈이 없으면 살 수 있는 사람도 살지 못하고 돈이 있으면 죽어 마땅한 사람도 기세 좋게 살아간다. 사람이란 뭘까? 굴을 먹으며 생각했다. 나는 흉악범인가? 나는 사이코인가? 나는 변태성욕자인가? 마귀인가? 야만인인가? 식인종인가? 그 어떤 범주에도 나를 완전히 집어넣을 수 없었다. 그렇다면 나는 사람인가? 구는 일부러 다미를 밀어냈습니다. 어렸을 때는 자기와 같이 손을 잡고 놀면 친구들이 다미를 놀리고 손가락질하는 걸 보기 싫어서 밀어냈고 성인이 됐을 때는 부모님의 빚을 떠안고 사채업자에게 쫓기는 자신과 함께 도망가자 했던 다미를 밀어냈습니다. 자신 때문에 다미까지 피해보는 게 싫어서요. 하지만 다미는 행복하자고 같이 있자는 게 아니라 불행해도 좋으니까 같이 있자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말해주는 다미를 구는 어떻게 안 사랑할 수 있었을까요? 결국 그들은 같이 떠났고 구는 돈 때문에 죽었습니다. 그들은 따뜻한 집에서 아이를 낳고 행복하게 살길 꿈꿨고 구는 울트라캡숑 좋은 아빠가 되길 원했었습니다. 다 읽고 보니 좋은 아빠가 되고 싶다던 구의 저런 말들은 독선이었나 싶기도 합니다. OTT를 보면 로맨스, 멜로, 로코 등등 다양한 사랑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분홍빛 사랑 이야기가 아닌 사람에 따라 우울하고 어둡게 느껴질 수 있는 흑백빛의 사랑 이야기를 다룬 내용인 것 같습니다. 너의 췌장을 먹고 싶어라는 책과 비슷하면서도
조금 더 어두운 느낌이 가미된 책 같습니다. 구의 증명은 시간 순서대로 기록되지 않고 과거와 현재, 구와 다미의 시점이 계속 바뀌면서 기록된 책입니다. 책 상단에 동그라미 기호가 있는데 채워지지 않은 동그라미가 나오면 다미의 시점으로 내용이 나오고 검은색으로 채워진 동그라미가 나오면 구의 시점으로 내용이 전개됩니다. 처음 먹는다는 표현을 봤을 때 당황스러웠습니다. 무슨 내용이길래 시체를 먹을까? 의문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다 읽고 생각해보니 먹는다는 표현이 전혀 이상하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작가는 먹는다는 표현의 진실 여부보다 다미 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보여주기 위한 비유의 한 표현인 것 같다고 느꼈습니다. 읽기 전부터 인간 실격처럼 어둡고 우울한 분위기가 느껴지는 책이라고 들었었는데 개인적으로 저는 인간 실격이 훨씬 더 우울한 분위기가 많이 있고 이 책은 그렇게까지 우울하게 느껴지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애틋한 느낌이 많이 들었고 작가가 사랑의 뜨거운 감정과 그리워하는 마음을 잘 담아낸 책이라 생각합니다. 호불호가 갈리기 쉬운 책이지만 책이 얇고 전개도 빨라서 저는 슬펐지만 다 읽고 나서 여운이 깊었던 소설이었습니다. 그럼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